안녕하세요. 그 송카페 오늘 재오픈하는 날이어가지고 출근 좀 오늘 하려고요. 그리고 직원분들을 새로운 이제 조각을 짜느라고 조금 저희가 일주일 정도 텀을 갖고 제 준비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. 일단은 오늘 송카페 가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캐셔 좀 보고 그리고 들어올 예정입니다. 원킬 타짜야 이 뭘 알아 어? 그러니까 시작부터 소치고 있네 라고 제 마음속에서 외쳤지만 저는 뱉을 때는 또 착실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. 검정색 쓸까요? 하얀 거 쓸까요? 이렇게 해놔야지 오픈했다고. 하이 안녕. 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앞치마 남는 거 있어? 앞치마요? 네 있어요. 케이크 어디다 빼놨어? 케이크 이거 카드 긁고 그 다음에 누르면 돼? 맞아? 네. 잠시만요. 아 열심히 해야죠. 아, 쉽지가 않네요. 안녕하세요 송카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서오세요 송카페입니다. 형 이렇게 해주면 되지? 네. 케이크 아웃. 네. 어서오세요 송카페입니다. 어서오세요 송카페입니다. 안녕하세요 송카페입니다. 어서오세요 송카페입니다. 어서오세요 송카페입니다. 형이 할 테니까 인사하지 마. 할 거면 네. 형 없을 때 해. 원래 이 시간대가 제일 바쁘지? 네 맞아요. 내가 매일 나올게 앞으로. 아 감사합니다. 아이고 100개 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다 매출 얼마 안 나왔을걸? 지금까지 딱 그 점심시간 한 타임에 33만 2천원 팔았네요. 그래도 적자예요 여러분. 힘들어요. 네. 임대료 내려면 몇백 장 팔아야 되냐고요? 최소 못해도 월 매출이 2200은 나와야죠. 형도 한 잔만 해주세요.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.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지 그렇지. 현금으로 사가지고 할부 안 뺐어. 저요? 저도 할 줄은 아죠. 저는 근데 홈커피 계열들은 다 제가 레시피 만들어서 한 거고요.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레시피 맛 비율 조정은 다 제가 직접 조정하거든요. 이렇게 카푸치노 맛있어 보이죠? 근데 이거 잠깐만 여기서 내리면 안 돼? 아 내가 음료 하려면 뭐 내려야 되는 건가?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? 내려야 돼? 내려야 되는 건가?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러면 안 돼요? 신고할 것 같아서 겁나. 얘가 제일 오래됐고요. 그러니까 제 가게를 아예 맡아서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원두 가공을 이 친구가 이제 혼자 하고요.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원두를 로스팅을 다 혼자 해요.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 카페에서는 원두를 두 가지를 씁니다.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콜롬비아랑 과테말라를 블렌딩하고 있고요. 라떼에 들어가는 산미 있는 거는 케냐랑 과테말라랑 에티오피아가 들어가서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발주도 항상 그 주에 쓸 것만 발주를 하고 굉장히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걸 해봐. 먹어보라고? 드시기 편하게 만들어. 잠깐만 먹어볼게요. 좋네 맛있네. 따로 준비하자. 여러분들 이제 홈마카세를 손카페에서 할 거 생각 중인데 안에서 조리를 하고요. 고객분들은 여기서 홈마카세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식사할 수 있어요. 이 홈마카세가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는 아시죠? 저기 비글제들이랑 밥 먹다가 형 밥집이나 해봐 형 너무 맛있다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. 이번에 28일날 이사한단 말이죠. 2월 28일날 그러면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 안 가도 되고 가게도 그냥 유지하고 홈마카세도 하고 그러면 월세도 세이브가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좀 했습니다. 그래도 여기를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. 좀 너무 정들었고 너무 기강아
형 들어갈 테니까 네. 형이 저기 뭐야 낮밤 바뀌어가지고 낮에 나올 거야. 이 시간에는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 못해도 한 세네 번은 나올 거란 말이야. 딱 이 시간만 도와주면 되지. 네 가보자. 우리 옆가게는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. 한 달 반 만에. 여기 우리 동네에 보면은 임대 나온 데 엄청 많고요.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건물주 분들께서도 막 임대료 안 받고 막 그러더라고. 근데 문 따박따박 닫았죠.